살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어떤 사람이 아주 가볍게 던진 말인데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마음의 비수가 될 만큼 큰 상처가 되는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의 경우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떤 기업에서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할때 상사분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는 좋겠다 맨날 놀러 다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강의를 하느라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동하는 것도 힘들고요. 강의도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고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든데 상사분은 강의를 하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업무가 어느 정도의 난이도고 힘든지를 모르시는 겁니다. 그냥 겉보기에 예쁜 옷 입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그 지방의 음식도 먹고, 뭐, 구경도 하고, 뭐, 이럴 줄 생각하시는 거죠. 전혀 구경도 못 하고, 뭐, 맛집도 못 가고, 그냥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되게 큰 상처가 됐어요. 아, 나의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를 뿐더러, 나를 참 귀중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주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처를 받았는데요. 누구나 이런 말 한마디는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런 말하기를, 그 마음 연결 대화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하드코어 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책에도 적어놨는데요. 제가 기업 교육 실습할 때 하드코어에 대한 실습을 하는데요. 다양한 사례를 좀 받았어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거몇 개를 좀 말씀드리면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 야, 나도 네 업무 하고 싶다. 네 일이 더 쉬워 보여. 그다음 어떤 아버님께서 딸한테 지금 하는 일 때려치우고 공무원 준비나 해라. 뭐 이런 말들이 아주 깊은 상처가 되는 하드코어의 말이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한번 듣고 나면은 이 마음 안에서 이게 계속 쌓이고 힘들었던 게 풀리지가 않고 계속 있으면요. 그 상대방하고 만났을 때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하고의 대화에서 공감하기가 더욱 쉽지가 않아요. 왜냐? 내 마음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 그 듣기에도 마음의 그 용량이라는 게좀 계속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감해주는 용량이 줄어들어 있어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더 공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요, 진짜 저 사람을 이해 못하겠어요. 공감도 안 되고요. 공감하기도 싫어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공감하기도 싫대요. 뭐 연결 자체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기가 우선 충분히 공감을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여유롭고 이렇게 풍부하고 풍성해야지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는데, 내가 이미 상처를 받아서 내 마음이 여유롭지 않고 내 마음이 각박하고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타인 공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타인 공감을 하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은요, 타인 공감보다는 지금 선생님의 마음을 조금 들여다보고 선생님이 선생님 자신과 좀 연결하면서 자기 공감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떤 힘든 순간에 아무도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에 최소한 나 자신은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응원하지 못하고 지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진짜 내 공감이 먼저 필요하다. 내가 나를 돌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사랑받는 대화법 챕터 4에 보면은 그 상황마다 솔루션들을 제가 조금 방법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놓았습니다. 보시고 화가 나는 상황, 어떤 상황 그 맞추셔가지고 필요하신 상황에 자기 공감 솔루션을 조금 시도를 해보시고 그걸 조금 쓰면서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마음이 확 가라앉는 게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내 공감하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그래서 내가 충분히 마음을 조금 공감하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질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타인 공감이 아마 가능하게 되실 겁니다. 대화를 잘한다는 거, 저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문 강사로서 늘 생각해 보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는 대화가 배구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요. 학창 시절에 체육 시간에 배구 해보셨죠?
그 상대편 네트에서 이렇게 공이 날아오면은 이 공을 이렇게 받거나 이렇게 치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대화를 할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상대방이 말을 하면은 이 말을 우선 받아준 다음에 내가 그 말을, 내 말을 이렇게 딱 받아서 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대화 현장에서 살펴보면 상대방이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은 받아주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대화를 하지 않고 좀 독백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 주고받는 과정 중에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질을 결정하는 게 바로 공감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대화와 나쁜 대화가 조금 갈립니다. 좋은 대화하고 나쁜 대화의 차이는 뭐냐 하면요. 대화를 할 때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내 생각을 인정해 주는지, 내 감정, 느낌을 알아주는지, 나의 욕구까지 캐치해서 표현해 주는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결국 보면은 생각과 느낀 감정과 욕구인데요. 이세 가지가 너무 중요해서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살기도 해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연인이나 가족 사이도 그렇고요. 마음 때문에 진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장님, 제말좀 들어보세요. 제 마음은 그게 아니고요. 오빠는 내 마음도 모르고, 막 이러면서 마음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 마음을 알아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대요. 더군다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눈에도 안 보이고 손에도 안 잡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알아줘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도 마음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말을 잘 듣다 보면은, 경청하다 보면 그말 속에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신념, 성격, 그 목표하는 거, 그다음에 감정, 느낌, 욕구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들을 잘 캐치해서 표현해 주시다 보면 좋은 연결, 좋은 관계를 만드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대화를 사랑받는 대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책에 그 프롤로그에서부터 적어놨는데요. JTBC의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를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저의 인생 드라마라고 할 만큼 정말 잘 봤던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의 연미정의 모습을 조금 보면서 저의 모습을 참 많이 되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연미정이 다양한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을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저도 제 인생에서 그긴 스펙트럼에서 어느 한 구간에서는요, 연미정처럼 다양한 인간관계의 갈등을 되게 겪고 고민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마음앓이도 좀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요. 그때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의 공감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도대체 공감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공부를 했고요. 그것을 실제로 저의 인생에 조금 적용을 해봤습니다. 남편하고의 대화, 시어머니하고의 대화, 직장 동료와의 대화, 친구하고의 대화, 많은 대화에서 훈련을 통해서요. 제가 제 마인드도 많이 바뀌었고 대화하는 방법 자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제가 바뀌고 나니까 상대방들이 저를 대하는 것들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사랑받는 대화법으로 지금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사랑받는 대화법을 통해서 이 공감 능력이 얼마든지 학습 가능하고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으니까요. 큰 도움 받으시고 사랑받는 대화법으로 늘 사랑받는 사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